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다가 일어남. 베이스 리뷰하는 날 이렇게 트러블 나더라. 커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비글로우 볼륨 쿠션입니다. 바닐라하고 아이보리 두 가지 갖고 왔는데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그냥 파우치에 넣고 꺼내기에 무난하고 깔끔한 스타일. 지금 20호고요. 그리고 안쪽이 21호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는 그 퍼프예요. 확실히 일단 촉촉. 우리가 아는 그 비글로우 느낌. 광이랑 결은 예쁘다.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여기다. 아주 양을 조금만 묻혀서. 이제 제가 걱정됐던 거는 그거거든요. 그 비글로우가 그 기름진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그게 예쁘게 무너지게 만들어주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저같이 복합성 피부인 경우에는 조금 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지. 특히 환절기가 되면은 이제 속건조는 있고, 겉에는 기름진 편이에요. 그래서 가을 쿠션 고르기가 많이 힘든데, 절반 발라봤습니다. 기름진 느낌이 살짝 덜어진 느낌? 탱글탱글한 느낌, 약간 젤리광 같은 느낌으로 바뀐 느낌. 근데 과하게 광이 나지 않아. 지금 보시면 모공이 이렇게 보이고, 완전히 다 메워주는 건 아니지만, 촉촉한 쿠션이면서. 그래도 한 70% 이상? 하, 역시 비글로우는 발림성이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해서 두들기니까 끝난다. 이거 하나는 인정. 예전에는 뭔가 코팅막처럼 그싹 막아주는 느낌이었잖아요. 사용감이 확실히 많이 가벼워졌어요. 조금 더 발라볼게요. 트러블 얼마나 가려지는지. 사실 커버력은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촉촉한 쿠션 중에서는 낫배드? 피부결 미쳤다. 와, 차르르한 실크광이 너무 예뻐요. 촉촉한데 커버력까지? 그러면 이제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정말 얇게 발려요, 근데. 파급력이 있는 신상입니다. 수정 화장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에스쁘아 베이스는 항상 수정이 잘 되기 때문에 차곡차곡 잘 쌓이는 느낌? 지금 제가 편집하면서 지속력을 봤는데요. 바른 지 4시간 동안 수정 안한 모습입니다. 반질반질 예쁘게 유지가 되고 있죠? 특히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속건조 없이 촉촉하게 오래 유지가 돼서 만족하실 것 같고, 제 지속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88점입니다. 마이너스는 살짝 코옆 기름짐과 벗겨짐이 있어서 조금 깎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데일리 가을 쿠션으로 완전 만족! 다음! 스틱 파운데이션 준비했고요. 요것도 아이보리랑 바닐라 두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요런 식으로 돌려서 열더라고요. 돌려서 열면 제품이 뚜악! 뺀들뺀들한 거 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찬란한 광은 뭐야? 와, 광이 미쳤다. 오히려 쿠션보다 이 제품이 광은 더잘 나는 것 같아요. 커버력 좋은데요? 여기는 진짜 하이라이터 한 것처럼 엄청 반질반질한데? 스펀지로 발라보겠습니다. 약간 오돌토돌하게 결이 더 울퉁불퉁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브러쉬로 바르는 게 훨씬 예쁘다. 이렇게 쓱쓱쓱 해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굳어서 픽싱이 된다던가 막 밀린다던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쉐딩 핸디 증정이잖아? 증정 마다할 수 없지. 자연스러운데 증정치고 괜찮을지도? 턱도 쳐야지. 완성, 완성. 광 미쳤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야식은 드시지 마시고, 야식 먹으면 꿈에 찾아가서 등짝 스매시 날릴 거예요.